드라마, 케이팝 등을 통해 일어난 한류 열풍은 이제 새로운 말도 아니다.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가수들의 춤을 따라 추고 한국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이 촬영장을 방문하겠다며 한국을 찾는다. 문화에서 시작된 이러한 한류 열풍이 이제는 의료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한류 의료 열풍인데 지금 한국 의료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수술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2012년 15만 명을 넘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각국의 저명한 의사들이 한국 방문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의료계에 부는 한류 열풍을 따라가 본다. 지난 1월 러시아 극동지방의 대형 병원에서 러시아 의료진과 한국 의료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 열린 한러 의료학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에서 몰려온 러시아의 저명한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의 발표가 시작됐다. 윤강준 전문의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인물로 이날 학회에서는 지난 10년간 총 3천여 차례의 인공디스크 치환술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진행하고 더불어 옆구리 융합술,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And then we can go this one. 이는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생소한 수술법들로 특히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인공디스크 치환술에 대해서는 현지 의료진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By using of endoscopy.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기존의 허리디스크 수술법인 융합술과 달리 기존의 디스크를 아예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디스크를 넣는 방식으로 제3세대 인공디스크라 불리는 최첨단 인공디스크가 개발되면서 인공디스크를 삽입한 후에도 목과 허리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기존 디스크 수술 시 사용되었던 전신 마취 대신 국소 마취만으로 수술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자랑한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그동안 러시아에서도 시도해왔던 수술이지만 높은 실패율 때문에 지금은 시도하지 않는 고도의 치료법이다. Интересен был доклад, безусловно, про искусственные диски, то, что они позволяют все-таки сохранить высоту диск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л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да, и, в общем-то, с не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осложнений, всего лишь 3,8%, это, конечно, не очень много. Так что заслужит внимания, конечно, доклад, и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окторами из Коре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이번 학회에서는 김민우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간암, 유방암 치료 등에 있어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프 나이프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 의료진과 현지 환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이프 나이프는
고강도 집석 초음파 수술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돋보기에 태양을 모으는 것과 같은 원리로 초음파를 한 대 모아 발생하는 열로 인체 내부의 종양을 태워 제거하는 시술법을 말한다. 이는 신체의 절개 없이도 종양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네,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포 치료법은 악성 종양에서부터 자궁근종, 자궁성근증과 같은 양성 종양에 이르기까지 그 적응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 베드로병원 같은 경우는 자궁근종, 자궁성근증을 현재까지 약 1,000 케이스 정도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시술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술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술을 보러 오시고 또 외국 환자분들도 많이 진료를 받으러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포 치료법을 많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알려주는 입장에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가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노보메디 병원 의료진이 인공디스크를 활용한 치료법과 하이프 나이프 치료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의 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찾아왔었다. 이번에 열린 한러 의료학회는 노버메디 의료진의 한국 방문 견학이 계기가 되어 그들의 초청에 의해 열리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методика, он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 в плане леч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иом матки и аденоматоза. Вот. Потому что большие миомы, особенно молодой возраст женщин, позволяют, конечно, совершить органосохраняющую операцию.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женщина может иметь детей и дальше вести нормальный,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с сохраненным органом. Это мне, конечн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한국 의료진은 러시아 의료진과의 만남에 이어 허리디스크와 자궁근종으로 힘들어하는 현지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하는 시간을 가졌다. 68 과도 받았고 거기에 물이 있어서. 각각의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지 환자들이 한국에서 온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MRI 사진을 직접 가져와 상태를 말해주었다. 자, 어머니 누워보실까? 자, 신발을 좀 벗깁니다. 저기 좀 부었네. 이거 하나 푹셔요. 네. 네. 빨리 됐으니 많이 아프시대요. 아파요? 빨리 다? 20 декабря. Недавно, да? Декабря. Не, а вообще... Болит с какого года? Времени? Ой, давно уже. Почему? 70, 나이가 70이라고 했죠. 70, 60, 70. 마치 마모 70년, 그래서. 그 앞으로 계속 안 아플라면 그 수술을 하면 15년, 20년 괜찮다. 아, 원래 все. куда уж мне менять? Уже подлечить чуть-чуть. 이 나이 들어서도 아프지 건강하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 진짜로. 알겠습니다. 하라샤? 하라샤. 알겠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통한 어머니의 진료를 지켜보던 아들이 한국에서의 수술에 관심을 표해왔다. 아, как по времени это долго все? 그러니까 2주 이거는. Где-то 2 недели необходимо. Ну это мы сейчас вот сделаем укол, потом походим физиопроцедуру, если не. 아마 근데 사람 누구나 다 나이가 이미 달아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셔야 된다. 지금 하나가 달았는데 오른쪽이 망가졌는데 만약 이거를 제때 치료가 안 되면 반대쪽도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 не лечить, нагрузка идет на левое тоже. Левое тоже Су술 받았어요.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이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을 한국으로 유도하고 있다.
근데 완전하게 이걸 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처음 열린 의료학회는 한국과 러시아 간 방문 비자가 면제된 이후라 러시아에 더 많은 환자들을 한국으로 불러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자국에서 치료하기 힘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바자르 구르군과 가족은 치료를 위해 머나먼 몽골에서 한국을 찾아왔다. 그동안 바자르 구르군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은 싱가폴,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봤지만 별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한국에서 줄기세포를 통해 뇌성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머나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계속 같이 있을 같이 거라고. 안녕. 빠. 바자르 구르군의 가족이 찾은 이 병원에서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방법은 환자 본인의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이다. 성체 줄기세포는 증식이 어렵고 쉽게 분화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를 재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장기의 특성에 맞게 분화되고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녔다. 수술은 이러한 성체 줄기세포를 환자의 골반에서 추출한 뒤 그것을 농축하여 뇌혈관으로 유도한 다음 망가진 뇌 또는 뇌기능이 떨어진 곳에 다시 이식시켜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가의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에 의한 거부 반응이 없으며 대하 줄기세포처럼 기형종 등의 암을 발생시킬 염려가 없다. 이러한 성체 줄기세포 이식은 뇌성마비뿐 아니라 뇌졸중과 척수마비,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까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첫 번째 수술을 받은 뇌성마비의 바자르 구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차례의 이식 수술을 반복해야 한다. 21살의 이 젊은 몽골 청년이 부디 한국에서의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되찾아가길 함께 바라본다. 한국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의료 기술력에 있다. 거기에 수많은 해외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한국이 가진 앞선 기술력에 비해 저렴한 치료 비용과 빠른 서비스 때문이다. 이에 따라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의료 관광이다. 의료 관광은 의료 산업과 관광 산업의 융합으로 부가가치와 취업,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관광 성장을 주도할 잠재력이 높은 사업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 관광 시장은 의료 관광 산업이 법제화된 2009년 이후 연 평균 37.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의료 관광객은 2009년 6만여 명에서 2012년
15만 명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 의료 관광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1인당 의료비도 2009년 94만 원에서 2012년 162만 원으로 7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만 명 정도 의료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뭐 관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120만 원 내외를 쓰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다 대해 가지고 의료 관광객이 혼자 오지 않습니다. 동반객을 가족이라든지 친지를 대동하고 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따로 또 관광 활동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다 합쳤을 경우에 연간 한 7천억 원 정도, 2013년도 기준으로 7천억 원 정도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020년도 정도 됐을 땐 1조 원 이상의 큰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태국, 싱가포르 등 기존의 의료 관광 선도국에 비해서는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고 시장 규모가 작다. 따라서 의료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접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진료 분야 외에 관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문화 공연을 즐긴다든지 한류 공연을 간다든지 지방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가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산업들하고 관광산업 쪽하고 그 의료산업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토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진료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 공사하고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합동해가지고 그런 인프라를 깔고 그다음에 통역 부분이라든지 음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이런 수요에 발맞춰 최근에는 전문적인 의료 관광 컨설팅 업체들이 생겨나 직접 해외의 의료기관들과 접촉하며 개별 환자나 기업들에게 의료 관광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에서의 치료를 주선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자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의료 관광객들에게 입출국 수속 서비스를 비롯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찾아주고 진료 접수를 대행해주며 그 밖에 치료 기간 동안 필요한 숙박에서 관광까지 환자와 함께 동행한 가족들에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해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 해외 환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 문제부터 항공권 그리고 호텔 예약 보통 질병으로 해서 오는 분들은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크죠. 그래서 통역 서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에서 생소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그리고 또 관광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뭐 가까운 서울 뭐 시티 투어도 있고 또 가까운 지방도 있고요. 진료하는 기간 동안 많이 지루했던 이런 시간들을 관광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하고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의료 관광객의 약 10%가 이러한 의료 관광 컨설팅 업체들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러한 업체들의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료 관광의 활성화는 산업 성장뿐 아니라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바로 한국 대표 의료관광 상품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에이전시들이 참여를 해줬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좋은 상품 12개를 선정해가지고 2014년도 오랫동안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뭐 3천 명 이상의 의료관광객을 추가로 받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불어온 한류 열풍. 그 선두에 한국인의 손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용 상영이 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베트남, 유럽 등지까지 오늘날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수준 높은 선진 성형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이제 아무래도 성형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이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성형외과 시장 자체도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있는 전반적인 기술의 향상도 가져오게 되고 또한 이제 비단 성형외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만은 한국인의 근성, 한국인의 그 손기술 또한 다른 나라의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성형외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50년 선진 의학 기술을 배워 시작한 한국의 성형외과는 동양인을 위한 미용 성형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류의 열풍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미용 성형을 중심으로 한 의료 관광을 본격화시켰다. 200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1호로 인증받은 이 성형외과는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 높은 수술 결과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빠른 입소문을 타고 해외에서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다. 일단은 뭐 고용물이든 뼈든 좀 앞으로 빼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 필러를 마구 싶다고 하시면 이때도 지방에서 조금 꺼지는데 같이 하시면 특히 이곳에서 내세우는 서비스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한 1대1 전담 통역 코디네이터 서비스다. 이뿐 아니라 이곳에서는 의료 관광객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낯선 이국 땅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에서 숙박, 관광, 휴대전화 대여 서비스까지 치료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까지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 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의료 관광객의 재방문과 또 다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主要是就车接送这一点真的特别方便。像我们就打的啊，就自己说英文，那个司机可能听不懂，但是我们还有不会说，我觉得就来回的就班车接送这点真的非常的就符合心意，特别满意，觉得特别方便。还有就是我们需要翻译的时候，就随时就是会有旁边的帮我翻译啊，觉得这两点是我。 하지만 무엇보다 의료 관광객들이 성형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자국보다 뛰어난 의료 기술 때문이다. 최근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레이저 시술인데 레이저 시술에 대한 수요가 많은 한국은 그만큼 많은 경험과 뛰어난 시술 방법으로 한국을 찾은 의료 관광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 印象其实挺好的，就是说有些人想做整形，他们都希望来韩国做，他们就可能觉得韩国技术会觉得更好一点，就让人更信任一点，更安全吧，主要是安全性。 최근 한국에서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성형 분야는 바로 윤곽 수술과 양악 수술이다. 한국의 여러 성형외과에서는 뼈의 두께와 세밀한 분포, 혈관의 위치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3차원으로 분석한 정보와 과학적인 수술 계획으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윤곽 수술, 뼈 수술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밖으로는 절개가 없이 안으로 입 안으로 절개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윤곽 수술, 양악 수술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뛰어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나라 아직은 쫓아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료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만족감을 주는 이곳 성형외과의 시스템은 환자를 위한 철저한 안전 예방 관리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성형 수술에 들어가기 전 엑스레이 검사와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또한 환자의 질병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안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환자분이 이제 성형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오셨을 때 안심하고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수술 전 검사를 다 시행을 하고 수술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다 된 상태에서 수술에 대한 술전 그 상담이 충분하게 들어가서 환자분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수술 들어가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성형수술 또한 하나의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 요건이다. 이 성형외과는 원내 전문 응급대처팀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심장충격기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윤상갑 절개술 키트를 구비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철저하게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형 의료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이 성형외과의 경쟁력일 것이다. 선진 의료기술을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들은 비단 환자들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0일 세계 각국의 저명한 의사들이 한국의 한 척추 전문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서 마련한 외국인 의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척추 치료에 관한 최신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실제 수술실 참관을 비롯해 다양한 환자의 사례 연구 그리고 척추 모형과 실제 사체를 이용한 실습에 이르기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북미 척추학회장 BJ 싱 박사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척추협회장 밤방 다르워노 박사 등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저명한 의사들이다. 이들이 척추 분야의 최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척추 분야 의료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일 것이다. 이들은 임상뿐 아니라 연구에도 주력해 세계적인 학술 업적을 이루고 있다. 척추 단일 치료 과목으로서는 혁신적으로 2012년까지 200여 편의 논문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SCI급 의학 저널에 등재했으며 14권의 척추 의학 교과서 저술에 참여하기도 했다. 척추 수술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의사들이 대체로 이제 다른 외국 의사보다 수술을 잘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이 섬세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척추 분야에만 처음부터 한 30년 이상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고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오고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서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됐고 그런 거를 배우러 러시아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인도, 중국 그런 의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의 세계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의료 교육과 기술 전파는 1993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척추 전문의들이 학회와 연수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 또한 3개월에서 1년의 최소 침습 척추 의술 심화 과정을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외국인 전문의도 적지 않다. Actually, I heard a lot about this hospital, Rural Hospital, particularly in regard of minimal invasive spine surgery. Few of my seniors, they have done their fellowship from this hospital, and they had suggested me that this is a nice place to work with. The surgeons here are very skilled, and actually, this hospital is also like they have innovated several techniques in spine surgery, like interlaminar approach, and they have their own set of instrumentation. So overall, I can say that it's a unique place to work and unique place to learn, where you can learn so many new techniques and advanced techniques. 인도에서 온 정형외과 전문의 람과 케타는 1년 과정의 장기 프로그램인 외국인 척추 전임의 코스를 밟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 이들은 이 병원에서 실제 전임의로 근무하면서 임상과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지도와 훈련을 받게 된다. 이들의 훈련과 교육을 담당한 전문의는 국제 디스크 치료학회 회장이자 아시아 최소 침습 척추 수술학회 대표 최건이다. 그는 척추 수술 8천 건 가운데 내시경 최소 침습 척추 수술 기록만 2,500건 이상을 보유한 이 분야의 절대 권위자다. 수술 경험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숙련된 기술로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게 다가간다는 뜻이며 그만큼 독자적인 업적을 쌓고 있다는 의미다. 케타는 최근에 내시경 최소 침습 척추 치료 기술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실제 수술에 참관할 때마다 그의 수술 집도 모습을 꼼꼼히 영상으로 담았다. 아, this particular procedure is very new. I haven't seen this kind of procedure previously. And it's a different approach which Dr. Gancho is developing right now. I feel it's a wonderful thing. Yeah, because we can study that recording later on and we can analyze the things more clearly. That's why I can take back those CDs back to my home and I can study them and I can show them so as to understand more clearly. 이 병원에서 도입해 지난 30여 년간 연구 발전시켜 온 내시경 최소 침습 척추 의술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가느다란 내시경을 이용해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자의 병소만을 안전하게 치료하는 근본적인 척추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은 가능한 작게 흉터를 냄으로써 치료 후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과 후유증 등 개방형 절개 수술의 위험성을 극복했으며 정상 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다는 장점을 지녔다. 가까이로 움직여봐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료 철학을 통해 환자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최소 침습 척추 의술에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통의 이제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 다리는 좋아지는데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다쳐서 그러는데 지금 이런 기술을 통해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하면은 내시경에서 확대된 큰 화면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전신 마취 안 하고 부분 마취만 할 수가 있고 근육을 손상을 안 주고 확실하게 신경이 확인이 감압이 확인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Posteriorly, more. 수술이 끝나고 곧바로 최소 침습 척추 의술에 관한 실습이 이어졌다. Finally, we want to go posterior.
실제 수술 참관 후 이루어지는 실습이라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 더욱 빨랐다. I prefer the local anesthesia. 이제까지 총 17명의 인도 의사가 이 병원에서 마련한 1년간의 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또한 많은 인도의 척추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선진 의료기술의 전파가 가져오는 또 다른 효과는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의료기술을 자국에 돌아가 널리 알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한국 의료계로서는 이보다 보람된 일도 없을 것이다.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열풍에는 끊임없이 최고가 되고자 했던 가수, 연기자, 연출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의료계의 한류 열풍 또한 한국 의료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То есть надеемся, что мы сможем продолжить наши все эти контакты. Я тем более в нашем институте повыш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квалифик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твечаю з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работу, з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тдел. Я думаю, что мы расширим контакты и общими усилиями повлияем на улучшение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как россиян, так и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И поэтому нам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лышать, что не только мы с этим боремся, и борются наши коллеги из Кореи, и с хорошими успехами. Поэтому обмен опытом среди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нечно, нам как бы тож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очень нужен и необходим, потому ч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будет на благо наших больных. То есть это помощь для наших больных, для всех больных, которые страдают. 저마다의 기술력에는 차이가 있어도 전 세계 의료진들이 공동으로 바라는 것은 더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각국의 수많은 의사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이다. 환자의 고통을 덜고 기술을 널리 전파하려는 한국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는 한 의료계의 부는 한류 열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